착가사 건물을 써요. 그거 어떻게 푸느냐? 가짜 동물들 도와준다고요. 두 얼굴의 동물 영웅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갑수목장도 두 얼굴의 구조 영웅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테레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냥이 사건 나왔을 때 제가 뭐랬어요? 또 이런 일 또 터진다 했죠. 시청자들이 안 바뀌면 또 터진다 했는데 또 터졌잖아요. 줄줄 터집니다. 줄줄이. 예? 백대종이, 어? 손톱구 뭐 쭉쭉쭉쭉 터지죠. 갑수목장, 예? 땡땡땡독, 또 뭐예요? 또 저 뭐 갑땡, 그다음 또 뭐예요? 저거 다땡, 뭐 그다음 케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지금도 뭐 또 은땡땡이도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오해지, 뭐 그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게 뭐 주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 은땡땡이도. 그것뿐 아니고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팍팍 크고 후원도 팍팍 들어온다고요. 동물판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딱 그냥 편 갈라서 아 이쪽에 그냥 구조했다 하면 그냥 착한 사람 돈 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내 돈 줄 곳을 찾는다고요. 왜? 예, 벌써 길들여졌으니까. 매스컴에 언론에 이미 길들여졌으니까요. 제2의 제3의 성냥이가 나온다 했는데 그 성냥이도 문제고요. 많이 나왔죠. 똑같은 놈이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성냥이를 가서 앞세운 단체 있죠. 그 단체도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 단체에서 후원금 횡령했잖아요. 전에 도박으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폭행했잖아요. 여자한테 돈 빌려서 사기쳤잖아요. 그걸 개 구조한다 해놓고는 어떻겠습니까? 유기원 보호센터 보내서 죽여버리고 안락사 안 시킨다 해놓고는 또 다른데 방치해버리고 사료도 안 사주고. 이 성냥이 같은 놈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그 성냥이를 가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TV에서 어떻겠어요? 분양을 해야 되잖아, 좋은 가정에. 근데 못 믿겠다고 분양 안 하고 테레비에 계속 출연시켰잖아요. 그 자체가 학대잖아요. 그 구조한 팀은 어떻게 했어요? 전액 횡령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좀 일찍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 이번에 교통사고 나고 나서 몸이 회복이 빨리 안 돼가지고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갑수목장이라고요. 갑수목장이라고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 몸이 좀 처지다 보니까 이 촬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갑수목장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헬스 선수가 나와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저라면 허리 다치는데, 어, 저라면 어깨 나가는데, 그런 말이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물 쪽으로 와버리면 구분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TV 동물농장이라든지 뭐 새내개라든지 이런 다른 뉴스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 테레비에 다 나오지가 않지만 동물학대사고가 일어나는 건 테레비에 다 나옵니다. 왜? 그게 TV에 나오면은 큰 이익을 보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후원금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한 예로요, 동물농장에 유기견 구조하는 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하루에 3억씩 동물보호단체에, 단체 통틀어서가 아니고요, 한 군데에 3억씩 돈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만 찾는 많은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다고요. 그 먹잇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다 언론에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옵니까? 과장되고 부풀어져서 크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길에 다니면 유기견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 조금 유기견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구경하기도 힘들다가. 왜 늘었느냐?
정부 정책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유기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뭐 동물 등록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세금 내라고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유기견이 늘고 있어요. 또 유기견 잡아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유기견 잡아가면 돈 안 되잖아요. 사서 그냥 간단하게 갑수 목장만 지금 유튜브에 정말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채널이 있어요. 갑수 목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100개 채널 있으면요, 90개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어디에 근거를 두냐? 근거 없죠.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좀 인기 끌었다 개 사옵니다. 연예인도 인기 좀 끌었다 개 사옵니다. 그만큼 애견인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뭘 합니까? 정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측은지심이 되게 강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방송에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 주머니를 열게끔까지도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측은지심은 되게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비지심이 약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오히려 저게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돈을 줘요. 일부러 거짓말인 거 아는데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 안 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가리고 돈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 다른 분야들은 뭐 헬스 트레이너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 하면 아 저거 엉터리인데 저렇게 하면 목 다치는데 허리 다치는데 어깨 나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하는 전문가도 없고요. 어떤 전문가가 나옵니까? 동물보호단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전문가들이 나오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걔 몰라도 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유명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맞다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안 없어지잖아요. 다단계 안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 마녀 사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반대로 추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인기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서 추종하는 거 있잖아요. 내 개성이 없어요.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어? 단체복 입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추종하고 빨아주는 거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교육이 돼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되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동물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동정심을 산다고요. 측은지심을 끌어낸다고요. 왜? 그렇게 하니까 인기 많고 사돈을 많이 벌고 외국에서 상도 주거든요. 갑수 목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전으로 뺑 카메라를 돌릴게요.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케어 박소연 사건이 있었죠. 불법 안락사하고 횡령하고 뭐 학대하고 후원금 사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유예 나왔죠. 집행유예가 또 똑같은 일을 벌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벌금 조금 하고 말았죠. 또 뺑 돌려볼게요. 교도소에 출소하자 말자 미수행자 특수 강도 강간으로 3회하고 출소하자 말자 한 여자한테 3회를 했어요. 근데 출소하자 말자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후원금 전액을 횡령했습니다. 또 불구속이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국에 정말 많은데 구속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갑수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히 구속될 거라 생각하지만 개인이고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에 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 법이 희한합니다. 뭐 후원금 횡령을 수억 수십억을 해도 동물보호 쪽에 있는 단체 애들한테는 손을 안 댑니다. 그냥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두 얼굴의 동물 영웅 해가지고 그 테레비에 뭐 그 나왔던 그 사람 왜 구속됐어요? 그 사람은 여자를 폭행했잖아요. 여자를 때렸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안 주는 사기를 쳤잖아요. 여자들한테 후원금 횡령했죠. 그 후원금으로
스포츠 토토하고 날렸죠 다. 룸사롱 가고. 근데 그것만 했으면 걔도 불구속 수사되고 아마 그냥 나와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냥 집행유예 받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빌려서,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후원금 쓴 거 말고요. 그러니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서 안 줬잖아요, 사기로.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에 100% 횡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물보호단체 대표죠. 대표로 가지만 사실 1인 대표고 1인 회사예요. 1인 기업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애들도 불구속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고소를 해보면요, 좀 다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기준에서 금액 얼마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구속이 된다고요. 아니면 구속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애견인들이 측은지심에 돈을 줄 곳을 찾아요. 근데 정작 어려운 데는 돈 안 줍니다. 왜? 돈 줘도 티가 안 나요. 그럼 어떤 데 돈을 주냐? 티가 나는데. 좀 유명해진 데, 이슈가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막 후원을 해주고 싶어 난립니다. 가짜인데, 거짓말인데도 알아요, 자기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주머니 털어서 주고 싶어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누가? 그 일당들이요. 구조에서 올리고, 개인이라고 하죠. 다라락 칩니다. 댓글로 도움 주고 싶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돈을 좀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보내요. 진짜 어려운 곳 우리가 알아요. 어딘지 정말 어려워요. 아는데 돈을 안 보내요. 왜? 보내도 티가 안 나거든. 알아주지도 않거든 보내도. 근데 유튜브 떴어, 유명해졌어. 아, 그리고 그게 막 이슈가 돼. 그리고 막 다라락 칩니다. 그러면서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좀 쏘아요. 그 돈은 돌고 돌죠. 쏘고 다시 가고 다시 쏘고 다시 가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같이 막 돈을 보내기 시작하죠. 막 자기도. 이런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지금 엄청나게 이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모르냐? 안다고요, 알아. 이런 행위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정작 도움을 줘야 될 곳에 도움을 안 주고 닫아버려요, 주머니를. 그래놓고 엉뚱한 데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성냥이 사건 보세요, 성냥이 사건. 백대종이 사건 보세요. 백대종이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돈 쏘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는 놈 욕해도 이슈가 돼가 더 떠버리고 오히려 더 흥행이 되고 더 돈을 쏘아주잖아요. 더 즐겨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죠. 왜? 구속 안 되거든. 흥행되거든. 돈 더 많이 받거든.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왜 생깁니까? 아니, 당신들이 돈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돈만 자꾸 꺼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왜 생겨요? 사기를 치니까 돈이 되니까요. 근데 시청자는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거기 돈을 주면서 푼다고요. 돈 주면서 옛날 같으면 절에 가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뭐 기도하죠. 아니면 교회 가갖고 십일조 내고 기도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데 안 가요, 잘. 교회도 잘 안 가고 절에도 잘 안 갑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거 어떻게 푸느냐? 가짜 동물들 도와준다고요. 두 얼굴의 동물 영웅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갑수목장도. 두 얼굴의 구조 영웅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테레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냥이 사건 나올 때 제가 뭐랬어요? 또 이런 일 또 터진다 했죠. 시청자들이 안 바뀌면 또 터진다 했는데 또 터졌잖아요. 줄줄 터집니다, 줄줄이. 예? 백대종이, 손톱구 뭐 쭉쭉쭉쭉 터지죠. 갑수목장, 예? 땡땡땡독, 또 뭐예요? 또 저 뭐 갑땡, 그다음 또 뭐예요? 저거 다땡, 뭐 그다음 케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지금도 뭐 또
은땡땡이도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오해지 뭐 그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게 뭐 주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 은땡땡이도 그것뿐 아니고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팍팍 크고 후원도 팍팍 들어온다고요. 그날 방송 보면 서로 막 욕하고 싸우면서 이슈를 만들고 막 또 몇 명이서 돈 주면서 막 후원한데 휩쓸려서 후원하고 빨아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그냥 니 편 내 편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머니 돈만 털어서 그냥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물판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딱 그냥 편 갈라서 아 이쪽에 그냥 구조했다 하면 그냥 착한 사람 돈 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내 돈 줄 곳을 찾는다고요. 왜? 왜? 벌써 길들여졌으니까 매스컴에 언론에 이미 길들여졌으니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벌써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니 다른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아니면 뭐 운동을 배운다 그때는 다 따지잖아요. 근데 개만 딱 갖다 놔면 동물 구조 딱 유기견만 하면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따지질 않아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내가 꼭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돈 한 푼 주면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흑백으로 갈라가지고 이 동물 쪽에 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혼선을 주고 있고요. 혼란을 주고 있고요. 편을 가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TV 채널에서도 그러고 뉴스에서도 그러고 이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죠. 내가 봤는데 눈으로 내 눈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내 판단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될까봐. 그런 게 여러분 무섭습니까? 텔레비에서 보여준 대로 그것만 보고 내가 결정을 하면 내 눈이 착각할 수 있고 착시할 수 있고 내 머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 인정하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제2의 제3의 성냥이가 나온다 했는데 그 성냥이도 문제고요. 많이 나왔죠 똑같은 놈이.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성냥이를 가서 앞세운 단체 있죠. 그 단체도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 단체에서 후원금 횡령했잖아요. 전에 도박으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폭행했잖아요. 여자한테 돈 빌려서 사기쳤잖아요. 그걸 개 구조한다 해놓고는 어떻겠습니까? 유기원 보호센터 보내서 죽여버리고 안락사 안 시킨다 해놓고는 또 다른 데 방치해버리고 사료도 안 사주고. 얼마 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 성냥이를 빼뜨렸던 동물보호단체 땡땡땡독팀? 예, 땡땡독팀 거기 거기에서 개를 구조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대를 해가지고 개가 막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개를 다시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기회가 될 때 한번 그것도 뭐 인터뷰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성냥이 같은 놈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그 성냥이를 가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TV에서 듣겠어요. 분양을 해야 되잖아 좋은 가정에. 근데 못 믿겠다고 분양 안 하고 테레비에 계속 출연시켰잖아요. 그 자체가 학대잖아요. 그 구조한 팀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횡령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성냥이 같은 새끼들 많죠. 또 어떤 새끼들 있어요? 구조해가지고 성냥이 그 개를 앞세운 놈들 있잖아요. 그 보호단체 그것도 후원금 다 횡령해버렸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그 구조화 성냥이를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하고 TV에 계속 내보내면서 빨아먹는 언론이 있잖아요.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냥 텔레비에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방송을. 방송!
20년째 해먹는 불황이 없는 사업.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성을 좀 찾고, 제발 바른 시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발 따져보고 좀 건강한 채널을 보세요. 건강한 채널을.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채널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저런 새끼들 좀 없애려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왜? 이것뿐 아니거든, 지금. 나라에서 하는 행정도 엉터리. 지금 또 동물, 지금 의료보험 해달라고 하니까 의료보험 지금 막 난리죠. 근데 의료보험 이것도 이대로 가면 엉망이 됩니다. 개판이 됩니다.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 의료보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잘해야 돼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같이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같이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는 다 그냥 자기 이익에 이권에만 개입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의사협회, 정치인, 그리고 단체들, 요 자기들 또 이익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국민들만 손해가는 거예요. 요것뿐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개선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법안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언론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언론 믿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힘이 생기면 우리나라 동물 문화가 다 바뀝니다. 제가 힘이 생기면 우리나라 동물 법령이, 건강한 동물 법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돈을 계속 붓고 남 주머니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써져야 될 때 돈이 써져질 수 있습니다. 유기견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금방 해결합니다. 2년 안에 해결됩니다.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2년 안에. 그리고 품종견 사업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흑백으로 해가지고 유기견, 자꾸 유기견에서, 근데 품종견 사업도 이게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면 자꾸 외국에서 개 막 수입만 돼요. 지금도 엄청나게 개가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나가야 될 게 많아요. 동물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거든요. 해야 될 게. 이거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교육도 확대해가야 될 교육이 정말 많아요. 뭐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 간다고요. 봉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방해만 됩니다. 방해만. 가서 뭘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서 번식을 해야죠. 개만 새끼만 뺀다고 그게 건강한 개가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대립해서 건칠하면 나쁘다고 그래요. 잡종은 잡종 강세라 그럽니다. 그거 아닙니다. 잡종도 잡종 강세가 아니고요. 근친도 무조건적인 피해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응원해 주시고요. 채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바꿔 나가 봅시다. 예.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